네, 안녕하세요. 이동수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시작입니다. 자, 오늘은 아니에르노의 신작이 나왔죠? 네. 제목이 뭡니까? 젊은 남자. 영보인가요? 영맨이죠. 영맨. 아, 보이래. 영맨. 아, 르조노무. 이 프랑스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그 사실 이 젊은 남자를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 수 있죠. 특히 단순한 열정을 읽었던 분들은 좀 반가운 책 같아요. 그죠? 사실은 단순한 열정에 나오는 그 남자가 쓴 책은 아니나 그 남자랑 헤어지고 나서 사귄 남자. 그 남자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저번에 저희가 얘기했던 필립 빌랭. 예, 네, 요 남자죠. 요 남자가 무려 30살 정도 연하다. 예, 네. 남자죠. 쉽게 말하면 50대 중반이고 20대 중반인 초중반인가 초반인가 네. 하여튼 고로 대학생이었으니까 그죠? 거의 30살 연하의 남자와 이제 연애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30살 연하의 남자였던 이 필립 빌랭이라는 이 작가도 아니 에르노랑 사귀고 있을 때 그녀의 집에서 막 너 단순한 열정의 그 남자를 지금도 그리워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의심도 하고 네. 실제로 질투도 많이 하고 네. 마지막에는 그 아니 에르노 지갑 안에 있던 사진을 발견하고 그 남자의 사진을 발견하고 우리 여기까지야. 이렇게 약간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 그 얘기가 이 포옹에 적혀 있어요. 근데 이 포옹이 이제 절판이죠. 네. 이 책은 절판 판이지만 우리 남시장 갖고 있다는 거. 네. 자, 그런데 이 단순한 열정, 그 다음에 포옹, 요 두 가지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다가 아니 에르노가 이 젊은 남자라는 책을 통해서 바로 이 포옹에 어떻게 보면 대꾸를 이룬다 그래야 될까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책입니다.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일단 이 책은 이 아니 에르노가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나마 젊었던 시절에 그 서른 살 연하 남자를 만나서 자기 마음속에 뭔가 자리 잡았던 뭔가 감정의 침전물들을 뭔가 분석하는 듯한. 근데 소설이 사실은 너무 짧고 맞아요. 너무 짧지만 그 아니 에르노적인 글쓰기의 어떤 정수들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문장이 굉장히 뭐 밀도가 있고 단어 같은 걸 되게 고심 들여서 썼을 것 같고 한번 읽을 때보다 다시 읽었을 때 얻는 부분들 새롭게 눈에 띄는 부분들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그리고 그런 관점이 느껴졌어요. 이 저희는 이제 필립 빌랭이라고 막 대놓고 얘기하는데 이 젊은 남자가 나왔을 때는 네. 언론들한테 주의를 준 것 같아요. 약간 작가가 이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 젊은 남자 책을 봐도 필립 빌랭이라는 이름 자체가 언급이 없거든요. A로 표시되어 있죠. 네네. 그죠? 네. 네. 이니셜 그냥 A로만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그 이거를 의식하기도 했지만 사적인 어떤 스캔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조심하면서 써내려간 글인 것 같고 근데 잠깐만 그 부분이 참 재밌는 게 사실 프랑스에서 웬만큼 책 본다는 사람은 다 알 거 아니야. 다 알죠. 다 아는데 굳이 그 이 젊은 남자가 나왔을 때 소설 속에서는 이제 A라고 칭하지만 네. 문학 관련돼 일하는 사람들은 다 이게 필립 빌랭이라는 걸 알면서도 누구도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 그 일종의 존경의 마음? 막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존경이 뭐 아니 에르노에 대한 네네. 존경? 이 여사가 이제 나이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런 밀도 높은 그 문장으로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뭔가 프랑스에서는 어떤 현상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잘 모르지만 어떤 존경과 정말 대단한 작가다. 또 노벨 문학상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서 자정작용이 일어난 게 아닌가. 그럴 수 있는 게 네. 저는 이게 처음에 약간 위선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다 아는데 그건 뭐죠? 사실 아무것도 안 입었는데 다 입었다고 얘기하는 네네네. 그 벌거벗은 임금. 벌거벗은 임금. 제목인가? 그 벌거벗은 임금 같은 느낌이었어요. 누구나 다 아는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그런 건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현실에서 소재를 가져와서 거의 르포타주 같이 소설을 쓰지만 소설 형식으로 쓰지만 이것이 만약에 진짜 이들의 어떤 사생활로 기사가 번져가면 이것은 문학이 아니라 이제 르포타주가 되어버리니 그 경계를 지키기 위한 어떤 하나의 암묵적인 어떤 룰일 그렇죠. 수도 있지 않을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다른 작가들이 이렇게 썼다면 막 파고들겠죠. 근데 이제 아니 에르노는 예전부터 자기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오고 그게 곧 이 작가만의 문체고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걸 되게 존중해주는 그런 전통 뭐 문화 같은 게 있는 아 그럼 그게 차이겠구나. 이게 만약에 다른 사람 다른 작가였으면 이게 얘가 누구냐 얘네들 진짜와 그러니까 기사가 막 보이지 않아? 문학 속에서 어떤 거 실제로 어떤 거 막 네. 비교하면서 뭐 책
팩트 체크 이런 거 막 나올 것 맞아, 같은데 맞아. 그게 아니라 그냥 이것은 이것이고 놔두고 전혀 이렇게 언급하지 않는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좋게 보자면 되게 성숙한 느낌이 있고 말씀하신 존경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엔 저도 약간 갸웃했거든요. 네. 이게 마케팅으로 봐도 약간 어그로 끌 수 좋은 방식인데 그걸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아 이게 과거에 아름다웠던 기억 또 중요하지만 그 기억을 쓰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글쓰기의 어떤 윤리 자세 이런 게 더 그 기억보다 더 소중하다 안예리노에게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심지어 그렇게 앞 부분에 쓰고 있잖아요. 나는 글을 쓰기 위해서 어떤 경험이 필요했다. 그래서 성경험이나 연애도 사실은 글쓰기의 어떤 하나의 나쁘게 보면 이제 도구랄까요? 소재랄까요? 이런 느낌이 좀 있죠. 본인도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아, 제가 이게 놀란 게 뭐냐면 이 필립 빌랭 책보다 아니에르노 책을 보니까 확실히 놀라운 게 뭐냐면 네. 젊은 남자가 분명히 책은 분량은 짧아요. 그래서 한국에 냈을 때 프랑스 원문을 넣고 야 프랑스 누가 읽어 그거 프랑스 원문을 넣고 다른 사람의 뭐 추천사도 넣고 설명도 넣고 이렇게 약간 책의 형태를 갖추려고 노력했더라고요. 네네. 네네. 네, 그런 거를 차치하고 텍스트 자체만 봤거든요. 네. 프랑스는 워낙 뭐 10페이지짜리 책도 많이 내니까 네. 봤는데 아 책이 짧다고 해서 이 여운이 짧은 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리고 제가 프랑스어를 읽어봤거든요. 그 라플라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리도 제가 프랑스어를 읽었을 때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쓰지? 아니, 자기 일이잖아. 자기 일이면 누구나 다 감정적이 돼요. 근데 정말 남 얘기처럼 하잖아요. 거기서 오는 긴장감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 젊은 남자에서도 보면 다 변명하려나? 이거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얘기하려나?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길을 가요 그냥. 가고 나이 든 여자가 어린 남자를 사귄다는 것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솔직히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선에 대한 얘기도 있고 도덕과 윤리에 대한 얘기도 있고 네. 그래서 제가 되게 인상적인 구절 중에 하나 그거였어요. 여기서 그는 이제 필립 빌랭인데 그는 나를 내 세대에서 빼내주었지만 나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할 수는 없었다. 그렇죠. 이것을 프랑스 문장으로 썼는데 네. 이걸 굉장히 정말 약간 남자인 싫어할 수 있지만 기문 문체와 비슷해요. 이게 네, 네. 정말 되게 단순하고 네. 딱 필요한 말만 하는 이게 약간 그 조각을 보는 느낌인데 조각이라는 것도 덧붙여 나가는 조각이 있고 그 알베르트 자코메티 같이 깎아내는 조각이 있는데 이 아니에르노의 글은 문체는 결국 그 자코메티 조각처럼 깎아내는 조각 같아요. 그래서 앙상한 느낌이야. 그래서 이 앙상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 에게 더 감정적으로 증폭이 일어나는 네네. 그런 텍스트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엄청난 통찰이 이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남자를 만나는 것이 그냥 반복일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경험했던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뿐이고 그 지루한 반복만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깨닫고 이제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책이 완성이 그 자기 그 뭐죠? 사건. 사건이라는 네. 책을 완성하게 되고 네. 이제 이 남자하고도 끝나게 되는. 네. 정확히 보면 아까 남자 얘기처럼 연애가 먼저냐 글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글쓰기가 먼저냐 에서 아니에르노는 당연히 후자의 손을 들어요. 그렇죠. 글쓰기가 더 중요하다. 이 소설에서 이제 이 30대 연하 남자를 만나면서 본인이 부르주아가 된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유명한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남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본인이 어떤 문화적 권력이랄지 부르주아가 된 느낌이랄지 결정권도 쥐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그걸 이제 명시하는 것도 굉장히 용기 있는 태도였다 그런 생각이 그래서 약간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젊은 남자라는 이 소설은 되게 짧은데 이 소설과 예를 들면 로리타 같은 소설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리타는 남자가 반대죠. 그러니까 성별만 바뀌었는데 완전 많은 게 바뀐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남성주의적 시각에 젖어서 일단 문학을 봐왔나 이거를 또 알 수 있는 그런 작품이어서 같이 저는 그 생각 많이 나더라고. 아 이게 로리타와 약간 나름의 대꾸를 이루는 게 아닐까. 그래서 여튼 이제 이런 짧은 책도 일단은
국내에 소개가 된다. 아. 이게 조금 약간 아니에르노 현상의 일부. 노벨 프라이즈 이펙트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이 프랑스가 지금 사실 어떤 문화의 종주국 이런 의미가 많이 퇴색됐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아. 보니까 아니 저는 이제 아니에르노가 노벨 문학상을 받을 때 야, 진짜 작가 없나 보다 속으로. 아 진짜요? 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뭔가 이런 문화 쪽이나 언론 쪽에서 아니에르노를 굉장히 우러러보고 띄우려고 노력하는. 네네. 그래서 그런 이런 어떤 그 쓴지도 오래됐잖아요. 이게 98년도부터 2000년 한 그러니까 지금 한 20년 전에 쓰였던 원고를 책으로 발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열렬히 환호하고 이게 멀리 떨어진 한국에서까지 출판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니에르노의 어떤 대단함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쪽으로 보면 아 프랑스 문학이 아... 위태위태하구나.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어떤 반증이 아닌가 사실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프랑스 소설가 중에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베르나르 베르베르 기욤 미소. 뭐 약간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뭐 그분들도 되게 자기 독자들과 분명하고 재밌는 또 작가이긴 하지만 프랑스에 생각했을 때 좀 뭐 속된 말이죠. 이게 문학성이랄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작가가 사실 그동안 좀 없다가 네네. 약간 이렇게 국제적인 또 스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근데 저는 이, 프랑스어로 먼저 읽고 한글로 읽고 두 개 비교해서 읽어봤거든요. 뭐 네네. 분량이 얼마 안 되니까 네. 어떤 부분의 번역은 좀 매끄럽지 않은 가독성보다는 좀 직역으로 기우는 느낌이 있고 네. 어떤 부분은 가독성을 위해서 좀 문장을 이렇게 한 것도 있어요. 번역자가 고심을 많이 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번역이 좀 아니에르노 글이 번역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차라리 서사 위주로 가는 소설이면 그냥 확 쓸 수 있잖아요. 네. 서사 줄거리 위주로 가니까 근데 이거는 어쩌면 감정과 감성에 관한 부분이다 보니까 단어 선택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에르노도 같은 뜻으로 여겨지는 단어들 중에 굳이 그 단어를 골라서 거기 썼는데 전치사도 그렇고 그러면 한국어로 바꿀 때도 그만큼의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최고의 번역은 한국말 하는 아니에르노잖아. 그렇죠.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불가능하니까 네. 그나마 최선을 다해서 약간 한 것 같고 특히 이제 사실 번역자 입장에서는 원문을 싣는다는 게 대단한 또 도전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프랑스어를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거 한번 찾아서 그렇게 비교해서 읽어보는 것도 이 책을 또 즐기는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저는 또 표지 참 예쁘게 잘 뽑았더라고요. 표지가 우리나라 그 출판 시장에서 표지를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리스인 졸업 왔던 표지 되게 예쁘지 않아요? 출판사마다. 네네. 뜬금없는 얘기지만 네. 표지 되게 예쁜 것 같고 참고로 제가 지금 발견했는데 들고 있어 봐봐요. 네. 저는 파란색을 입고 왔거든요. 남친은 빨간색을. 아, 뭐야? 아무 의미 없지만 굉장히 뜬금없이. 근데 이번에 젊은 남자도 표지가 빨간색이야. 하여튼 그런 재미난 소설입니다. 그래서 젊은 남자가 단순한 열정에 비해서는 좀 인기가 좀 덜한 것 같은데 그래도 꼭 한번 단순한 열정이 재밌었다 싶은 독자분께서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